방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진짜 나이스하고 진짜 프렌들리하고 너무 정말 좋은 친구 같아서 어후. 보이시죠? 안녕하세요. 독일에 와 있는 반디입니다. 여기는 어디냐면 제가 이제 1월달부터 1년간 살게 될 장기 거주지인데요. 저 혼자 사는 건 아니고 집주인 여자분 한 분이랑 저랑 이렇게 같이 살게 되어서 방 하나씩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방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제 캐리어 하나 있죠? 그리고 이제 페인트 칠하고 싶으면 미리 해도 된다 그랬는데 뭐 1년 살 건데 페인트 칠할까 싶어서 이렇게 조금 깨끗하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려고요. 제가 이케아에서 시킨 가구 중에 몇 개가 오늘 온다고 그래가지고 와 있는 거거든요. 오늘은 이제 새해 전날이고 지금 5시 정도 됐는데 두려움이 점점 엄습해오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두려움이냐? 택배를 못 받을까봐 싶은 두려움이냐? 아니요. 전 지금 밖에 나가기가 너무 무섭습니다. 독일의 새해 전날에는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미친 듯이 폭죽놀이를 해요. 그 귀여운 막 이렇게 불 붙여서 이렇게 작게 돌리는 뭐 그런 불꽃이 아니라 거의 바주카포처럼 쏴가지고 터뜨리는 그런 막 어마무시한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거를 길거리에서 하거든요. 작년 겨울에 베를린 왔다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.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밖에서 저녁 먹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폭죽에 맞을까봐 막 종종걸음으로 막 갔던 기억이 나는데 도르트문트는 어떨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. 저녁 7시, 8시쯤 만약에 배송이 오면은 집에 어떻게 가지?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괜찮겠죠? 저 밖에 나가도 괜찮겠죠? 막 저녁에. 오 예스. 들리시죠? 어후. 보이시죠? 아니 그나저나 저 여기 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자랑을 하고 싶어요. 여기 보시면은 앞에 빌딩이 없어요. 빌딩이 없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. 제일 좋은 게 알디가 1초 컷. 너무 좋아요. 기차 지나간다. 근데 이렇게 마음에 드는 집보다 제가 더 기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, 여러분? 제가 한 달 동안 있었던 숙소에서는 이제 그 집주인 친구가 아주 프렌들리하고 나이스한 친구는 솔직히 아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친구 왜 이러지? 싶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아, 잘 안 맞는다 나랑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여기 집주인 친구는 진짜 나이스하고 진짜 프렌들리하고 뭐든지 막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고 처음에 한국에 있을 때 줌으로 화상통화 할 때부터 되게 느낌이 좋았는데 너무 정말 좋은 친구 같아서 이 집과 이 방 이런 것보다도 친구랑 뭔가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알아가고 친구 우와 이럴 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저보다 무려 이제 10살이나 어린 친구인데 이제 미디어 쪽으로 대학원을 갈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. 오, 안 그래도 나이스하고 좋은 친구인데 이제 앞으로 공부할 과도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비슷하다고 하니까 서로 막 되게 너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르트문트에서 첫 한 달은 솔직히 별로 좋은 인상을 받을 만한 경험은 아니었는데 이제 내년에 어학 공부도 시작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그런 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여러분 결국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. 분명히 오늘 9시에서 5시 사이에 온다고 써 있었지만 밑에 그 딜리버리 프로세스 과정에 알고 보니까 출발 전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고
있었던 건가 봐요. 그래서 아, 독일어가 빨리 늘어야 이런 실수를 안 할 텐데. 뭐 어쨌든 뭐 내일이든 뭐 내일 모레든 다시 와가지고 기다려봐야죠. 아무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안녕. 꼬리 말이 아니네.